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아주 지난 금요일 아침에 급락했던 걸 우리가 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마감이 됐어요. 근데 양선을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양선을 세우지 못하고 음선으로 끝난 걸 보니까 그냥 시큰둥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죠. 장 초반에 이렇게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합니다. 뭐 당연히 그 전날 급락한 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돈도 많고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걸 주도했던 건 누구였냐면 여기서 보면 그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6% 급등을 했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여전히 현금 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뭐 파산 위험이 있었잖아요, 델타 항공에 대해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일부 완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업종들, 코너크 필립스를 비롯해서 EOG 리소스라든지 뭐 이런 쪽, 특히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6% 넘게 급등하는 등 대체적으로 한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로빈훗 투자자들이 또 몰려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있고요. 일단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단 고정지출이 줄어들잖아요. 고정지출이 줄어든다는 뜻은 경제로 보면 고용이 V자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고용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좀 있죠. 다만 이제 기업들이 파산 위험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튀었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업종들, 리츠금융회사들 중에 상업용 부동산 업종들이 또 많이 아, 튀었고요. 임대가 늘어나요? 얘네들도 이제 구조조정을 좀 하면서 여러 구조조정한다든지. 가지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희신이 계속적으로 그 전날에도 급락을 할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어저께도 또그 얘기를 했거든요. 2차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 셧다운은 없다. 아, 2차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2차 뭐 경제 셧다운은 없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1차에도 안 했는데 뭐 2차에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종이 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들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뭐 이런 것들 발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일단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 보통 의회 청문회를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쵸,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좀 표명을 했고, 거기다 고용 불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이번에 말고 그 전에 고용 보고서에서 내용을 보면 임시해고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임시 해고가 영구 해고로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신용 리스크와 관련돼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지속적인 부양 정책 등을 언급을 했긴 했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중에 하락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물론 이제 다우야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셧다운 없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뒤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에서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여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아마존은 빠졌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이 빠졌던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 고객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87%였다가 이게 73까지 갔다가 지금 64%.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마존 하면 프라임 고객들 이게 돈 얼마씩 내고 내가 혜택받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월마트라든지 타겟도 온라인 쪽으로 그 노선을 바꾸면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임 고객들의 그 특별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이 좀 생겼고 거기다가 또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뭐냐면 결국은 넷플릭스도 같은 이슈인데요. 디즈니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막 경쟁이 많잖아요. 콘퀘스트나 이런 것들하고도.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동안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다. 무슨 이슈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면 이제 하나둘씩 펀더멘탈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로 바뀌게 되면은 시장한테는 아직은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죠. 예, 실적도 나쁘지 경제지표도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그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지만 이제 옥석이 확실히 가려지겠는데 요즘엔 너무 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펀더멘털로 가면서 실적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또 올라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어저께 보면 금요일날 보면 그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의류업종들 PVH라든지 일부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걔네들은 급락을 했거든요. 반대로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인 시스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또 화상회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준비되어 마찬가지로 근데 걔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고 이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경기 민감주로의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세부 항목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실적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파산 기업들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불안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냐 중요하겠죠.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세부 항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발표가 되는 게 이게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 실물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당연히 이 지난달에 비해서 나쁘지 않죠.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난달 나빴으니까. 그리고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이런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아진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상치보다도 하위하면 시장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차익 실현 요건들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화요일날 미국에 이렇게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도 지난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그 셧다운 해소하면서 좋아졌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고 이날 또 클로리다 연준 부의장이 경제 전망 및 통화정책에 관련돼서 또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특히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번 FOMC 때도 보셨듯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V자형 경기 회복이 아니라 느린 U자나 나이키형으로 뭐 그런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한다면 클라리다도 전반적으로 수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수요일날 발언이 또 있지만 이거는 상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주 초반에 결국 실물경제지표하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키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일단은 금요일날에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날이 WTI 선물 만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보면 미국의 일간 확진자 수입니다. 이건 뭐예요? 미국의 일간 확진자 수인데 캘리포니아는 다시 증가하고 있고 플로리다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다 휴가가 안 나걸로? 애리조나도 그렇고 뭐 켄터키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셧다운 이후에 얘네들이 그 경제 재개를 한 쪽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데 경우에는 그 휴양지니까. 그렇죠. 아, 저기 그 사람들이 와야 좀 먹고 살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의신이 아 내가 뭐 저기 물어보니까 지금 2차 팬데믹이 아니다라고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의신 말을 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저쪽에서 아 지금 1차도 안 끝났어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주 이게 50개 주 정도에서 뭐 그 전체적으로는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게 뭐냐면 그 50개 주 중에 이 22개 주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게 그 급증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22개 주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코로나 이후에 그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경기가 V자가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좀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 흐름이 우리나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펀더멘털과 주식시장과의 괴리를 좀 좁혀주는 그 흐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그냥 저기 그 이번 주 시장은 찌글찌글 다만 이제 예전처럼 급 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단서를 붙인다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펀더멘탈을 좀 주목해서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